그나마 민주당에선 불출마 선언도 나오고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당에선 물갈이 대상인 중진들이 눈치만 보고 있고 또 인적 쇄신 논의도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발된 현역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결국엔 인재를 영입할 공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대표는 하루 만에 가산점을 없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에 헌신하고 기여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됐습니다.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창장 논란에 이어 공천 가산점이 인적 쇄신에 역행한다는 논란까지 더해지자 서둘러 철회한 겁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발당한 의원은 59명입니다. 현역 의원이 가산점까지 받게 되면 공천에서 한결 유리해집니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건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적 쇄신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가능성을 내비친 의원은 김무성, 김정은, 윤상직, 정종섭, 유민봉, 조은현 의원 등 6명 정도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영남권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를 끌어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